혹시 아이폰에 들어가는 국내 기업들이 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디스플레이는 LG통. 뭐 이노텍이나 우선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울 코리아 마켓의 안재광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명동의 애플스토어 매장 앞인데요. 저희들이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이폰 15 국내 출시를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왔는데요. 사람들 반응도 좀 보고 좀 현장 분위기 어떤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줄 서는 사람들 보이시죠? 오늘 아침 8시부터 오픈을 했는데요. 그 전부터 새벽부터 와 계신 분들이 여기 하루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아이폰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이폰 15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나오기 전부터 말들이 많았죠. 발열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잘 깨진다라든지 뭐 탕후루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분들 보니까 조금은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판매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앞서서 발매된 국가들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선주문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12% 쓰고 있는데 네. 이번에 뭐 배제도 좀 얇아지고 다이나믹 아일랜드? 네네. 네, 그게 좀 써보고 싶어서. 혹시 여기 아이폰에 한국 네. 부품도 많이 들어간 거 아세요? 그냥 대충 듣기만 했었어요. 네. 어떤 부품 들어간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사실 저는 여기 아이폰 첫날 이렇게 출시하는 거 보러 온 건 처음인데 들어가 볼까요? 요즘에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욕을 먹고 있는데 혁신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폰 15 때도 그 어느 때 못지않게 그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폰 14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뭐 티타늄으로 겉면이 바뀌었거나 두뇌 역할하는 AP가 A16에서 17로 진화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있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것이 이제 C타입으로 바뀌었던 그러니까 충전 타입을 충전 단자를 바꿔줬다. 이런 것들은 사실 혁신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의 그동안 불편했던 점을 좀 개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아이폰 15가 별로 안 팔릴 것 같냐? 일단은 초반에는 별로 반응이 나쁘지는 않아요. 아이폰 15의 지금 올해 판매량 올해라고 해봐야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네 달간 판매 정확하게는 이제 출하량이라고 하는데요. 생산을 해서 이렇게 매장에 비치를 하거나 재고로 갖고 있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출하량이 약 8천만 대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8천만 대면 작년 아이폰 14 때에 비해서 한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기존에는 기대치가 그거보다는 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 8,500만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좀 낮춰서 8천만 대 정도로 낮췄고 아이폰 14 때 처음으로 생산 단가가 500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에 한 10% 정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550달러 정도 되는 건데요. 생산 단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했다. 당연히 애플 쪽에서도 이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랬죠. 테슬라도 원래 굉장히 비싼 차였어요. 모델 S 때만 해도 가격이 1억 원을 훨씬 넘는 차였고 최근에 모델 Y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 테슬라 모델 Y를 가격을 거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 낮춤으로써 판매량이 굉장히 확 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테슬라의 판매 전략이기도 하지만 테슬라가 잘 안 팔린다. 과거만큼 전기차 분야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점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단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했다는 것은 사실상 가격을 낮춘 것이고 그것은 애플 쪽에서도 자기들의 입지가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이폰 판매량이 전 모델 대비했을 때 더 늘어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먼저 와서 사전 예약하셨던 분들하고 인터뷰도 좀 해봤는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아이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들어간 부품들이 삼성께 어디에 적용이 됐고 LG가 어디에 적용됐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던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아이폰에
한국 부품이 적용이 됐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이폰을 쓰면 뭐 앱 등이라고 조금 혐오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표현인가? 왜냐면 좀 이렇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 앱 등이라는 게 애플을 쓰는 꼽등이? 저 같은 경우도 애플을 핸드폰으로 지금 쓰고 있지만 사실 애플을 쓰면 뭐 애국자가 아니고 갤럭시를 쓰면 애국자다 이런 논리는 지금 같은 시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애플의 아이폰에도 굉장히 많은 삼성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품 중에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스플레이잖아요. 14 같은 경우 AS 받으려면 50만 원도 넘는데 이 디스플레이에 70%에서 80%를 삼성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0%, 20% 중에 LG가 일부 있고 중국의 BOE라는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BOE가 이번 아이폰 15 때는 초기에 품질 불량 문제가 있어서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LG 두 곳이 디스플레이 전량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삼성이 거의 80에서 90%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제일 비싼 부품을 삼성이 하고 있으니까 아이폰이 많이 팔릴 때마다 삼성한테 당연히 혜택이 되는 것이죠. 이게 화면이 OLED 화면인데요. OLED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OLED 소재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 소재는 뭐 한국에 또 많은 소재 업체들이 있습니다. OLED 소재 업체들이 삼성, LG 다 있고 그 소재 업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고정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 IC라든지 다양한 부품들이 또 들어가는데 여기도 또 삼성, LG의 협력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 해도 이렇게 많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뒤쪽에 보면 이 카메라 모듈도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데 요즘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카메라 모듈의 거의 70% 정도를 LG 이노텍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LG 이노텍 말고도 다른 일본의 샤프라든지 아니면 홍콩의 코엘 이 홀딩스라는 회사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중국 회사도 원래 있었는데 중국 회사는 뭐 인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고 샤프가 물량이 지금 별로 없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LG랑 코엘 두 회사가 상당수 들어가고 코엘리 홀딩스는 대주주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계 홍콩 회사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이 카메라 모듈도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부품이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중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애플이 설계한 A16, A17이 들어가는데 TSMC가 전량 맡고 있어서 삼성한테는 뭐 크게 혜택은 없지만 삼성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이거 뭐 256기가, 뭐 512기가 이런 거 저장장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데 그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램도 들어가는데 D램은 뭐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도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프로모델 안에서 발열 이슈가 있었는데 뭐 48도까지 열이 올랐다. 그래서 뭐 손난로냐 뭐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발열 이슈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추하기로는 A17이 적용이 된 모델들에 한해서 이렇게 발열 문제가 강한 걸 보면 AP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발열 문제가 설계의 문제라면 애플이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제조의 문제였다. TSMC가 이걸 잘못 만들어서 이게 발열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삼성한테 한번 맡겨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3나노 공정은 TSMC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TSMC는 핀펫 방식이라고 해서 조금 옛날식의 그 제조 공정을 갖고 있고 삼성은 GAA 방식이라고 해서 조금 진화된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율이 낮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지금 TSMC가 가장 강한 부분은 수율 문제에서 수율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그 수율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만약에 그 수율 문제가 좀 개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 이것을 TSMC 이외에 다른 회사로 좀 분산시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당연히 삼성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P 쪽에서도 앞으로도 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당연히 기회가 되고 물론 이제 LG도 일부 이제 참여가 되어 있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자기들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애플에 의존을 하고 있을 정도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매출의 30, 40%가 애플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애플의 지금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삼성이나 LG한테는
큰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애플 스토어 나와서 애플 아이폰 15 신제품도 좀 둘러보고 또 어떤 부품들이 쓰였는지 한국 부품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애플 주식을 갖고 계신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외국인 분들이 지금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뭐 앱 등이라든지 이런 말씀, 좀 비하적인 말씀은 조금 덜 하시면 좋겠다. 안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앱 등이는 애국자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